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Como estai? Sono il dottor Kim, che gestisce un canale cafe multil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이,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5-2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2강 사과 용서 양보에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원어민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오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You didn't mean it.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별것 아닙니다. It's not a big deal.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about that. 됐습니다. No need for that.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Don't do it again.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I made a mistake.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주의해 주세요. That's all right, bu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Non fa niente. 상관없습니다. Non importa.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Non è stato intenzionale. Non importa.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Potrebbe succedere a tutti. È별것 아닙니다. una cosa da niente.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Non si preoccupi di queste cose.됐습니다. Va bene così. Daci는 그러지 마십시오. Non lo faccia più. Appurono 잘 처리해 주세요. 다 ora in poi, mi raccomando.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Ho sbagliato io.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주의해 주세요. Non importa, ma in seguito faccio un po' più di attenzion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썼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이탈리아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은 대부분 다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은 가급적이면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는 that's alright 해서 that 주어가 되고 is 동사 V, alright 주격 보이스 2형식이죠.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 보시면은 non fa niente. 자, 뭐 의미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non fa niente.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it doesn't matter. it 주에서가 되고 doesn't matter 동사 부 1형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doesn't matter, 즉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non importa, 마찬가지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영어는 that's all right, you didn't mean it. 자, 마찬가지로 that 주에서가 되고 is 동사 V, all right 주격부 SC, 그리고 you 주에서가 되고 didn't mean 동사 V, it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you didn't mean it, 뭐 직역하면 당신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의가 아니니, you didn't mean it, 고의가 아니니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non è stato intenzionale, non importa, 마찬가지죠. intenzionale, 고의가 non è stato, 아니니 non importa,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는 it could happen to anybody, it 주 s가 되고 could happen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it 그와 같은 일들은 anybody 누구에게나 could happen 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potrebbe succedere a tutti, 자 마찬가지죠. a tutti 즉 모두에게 그런 일은 potrebbe succedere 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다음 별것 아닙니다. 영어는 it's not a big deal, it 주 s가 되고 is not 동사 v가 되겠죠. a big deal 주격부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is not big deal 뭐 큰 일이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è una cosa da niente 마찬가지죠. è una cosa da niente 뭐 별것 아닙니다. è una 에는 동사죠. 그래서 è una cosa da niente 별것 아닙니다 되겠습니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don't worry about that. 자, 보시면은 부정명령문이죠. 자, don't worry about 동사 부위가 되고 that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that 그것을 don't worry about that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non si preoccupi di queste cose 마찬가지죠. queste cose 즉 di queste cose 즉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non si preoccupi 즉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그다음 됐습니다. 영어는 no need for that 즉 that 뭐 그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o need for that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va bene così 즉 그대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Don't do it again. 자, don't do 부정명령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don't do 동사 부위가 되고 it 목적어 o 삼형식이죠. 그래서 again 다시는 it 그와 같은 일들을 don't do 하지 마십시오. 즉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non faccia più 마찬가지죠. 즉 로 그와 같은 일을 più 다시는 즉 다시는 non faccia 하지 마세요. 즉 non faccia più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자 두가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in the future 즉 앞으로는 please do better 좀 더 잘 해주세요. 잘 처리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Daura in poi mi raccomando 마찬가지로 Daura in poi 즉 앞으로는 mi raccomando 자 raccomando는 raccomandarsi에서 제기동사에서 이용한 문장으로서 mi raccomando라는 의미는 부탁하니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aura in poi 즉 앞으로는 mi raccomando 잘 처리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어는 I made a mistake 해서 I가 주어 S가 되고 made 동사 V, a mistake가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I made a mistake 제가 실수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ho sbagliato io 즉 제가 ho sbagliato 즉 잘못했습니다. I was wrong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 sbagliato io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 제가 실수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 주세요. That's all right, bu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That 주 s가 되고 is 동사 v, all right 주격부 s 이 형식이죠.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은 be 동사 v가 되고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More careful 주격부 s 이 형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But 하지만 in the future 즉 앞으로는 be more careful 좀 더 주의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붙이는 non importa ma in seguito faccio un po' più d'attenzione 자 마찬가지죠. non importa 괜찮습니다. 만 마 하지만 in seguito in seguito 즉 앞으로는 un po' più d'attenzione 뽑뀌다댄지오니까 좀 더 주의를 파차해 주세요. 좀 더 주의를 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에 대한 문장과 또 문장에 대한 설명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You didn't mean it.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별것 아닙니다. It's not a big deal.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about that. 됐습니다. No need for that.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Don't do it again.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Please do better in the future.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I made a mistake.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 주세요. That's all right, but be more careful in the future.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Non fa niente. 상관없습니다. Non importa.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Non è stato intenzionale. Non importa.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Potrebbe succedere a tutti. 별것 아닙니다. È una cosa da niente.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Non si preoccupi di queste cose. 됐습니다. Va bene così.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Non lo faccia più.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Da ora in poi, mi raccomando.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Ho sbagliato io.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주세요. Non importa. Ma in seguito faccio un po' più di attenzion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Vediamoci spess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